꽃이 손상된 가발과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가발 전용 에센스를 손상된 가발에 뿌려 가발결을 정리해줍니다. 가발의 아래쪽부터 살살 빗어주세요. 그 다음 중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빗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살살 빗어주세요. 가발 끝이 상했다면 모발의 끝을 가위로 다듬어주세요. 가발 모발의 끝도 다듬어줍니다. 끝이 손상된 가발을 이렇게 다듬어주었습니다. 힘을 주어 가발을 빗게 되면 이렇게 돼지꼬리 같은 모발이 돼버려요. 가발의 끝부분을 빗으로 빗어주다가 더 엉킬 시에는 손을 이용하여 엉킴을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 엉킴이 풀어지면 그때 빗을 이용하여 빗어주세요. 손상 없이 빗질을 했습니다.